안녕하십니까? 베루스 아카데미에서 IB Economics와 Business Management를 가르치고 있고 9th Grade와 10th Grade Individuals and Societies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빌어 학부모님들께 이 베루스 아카데미의 9th랑 10th Grade Individual Societie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이 9th랑 10th Grade 수업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는 굳이 9학년, 10학년 때부터 이렇게 학원에 애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9th랑 10th grade의 커리큘럼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의 이 학원 강사로서의 업무는 당연히 학생들의 점수를 내는 거고 그 점수를 낼수 있는 거는 아 충분히 11학년 때뭐 내가 열심히 하고 학생들한테 뭐잘 이렇게 해주면은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해가 갈수록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그 상식 또는 이런 제반 지식이라는 이 개념 쪽에서 애들이 편향된 지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 여기까지 안다고 하면서 이제 느낄 때도 많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 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아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11학년 마지막 이콘 마지막 챕터가 통화정책, Monetary Policy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화정책을 가르칠 때 당연히 이 통화정책들이 은행을 타겟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주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상식에 가깝습니다. 뭐 저금과 대출이니까 이거는 뭐 상식에 가깝죠. 그런데 학생들 중에 한둘도 아니고 꽤 다수가 저금과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자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써서 이 은행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경 계열 쪽이야 어차피 시험 때 가서 제가 아니면은 수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씩 채워주면은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Individuals and Societies 다른 말로 하자면 Social Sciences 과목 쪽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제반 지식을 깔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정말 단순한 예로 들자면 세계 2차 대전의 추축국 즉,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요세 국가 정도는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어스움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러시아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러시아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이태리가 아니라 그리스가 나올 때도 있고요. 가끔 보면은 좀, 네,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제가 가르치면서 당연히 채워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콘과 BM 강사인데,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거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나 미묘한 이런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 과목의 선을 벗어난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체드윅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충분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뭔가 애들이 배웠는데 까먹은 건가 싶어서 학생들한테 물어서 실러버스를 받아서 보니까 배우는 게좀 약간 사회적 현상과 환경 오염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니쿼리티나. 근데 이런 쪽들도 물론 이콘과 BM에서 그리고 히스토리 막 이런 데서 다루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IB 커리큘럼으로 치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 그러니까 학원 수업으로 치면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날 정도의 분량을 3개월로 늘려서 배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작 그 펀더멘토, 한 제반 지식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못 배우게 되는, 그리고 모른 채로 11학년과 1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몇회 정도의 파일럿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이해력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는지를 제가 판단을 하고 작년부터 이제 9th랑 10th grade의 Individuals and Societies 과목을 베루스에서 개설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루스 아카데미의
INS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과목 구성은 학교 INS 내신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요. 동시에 어떤 걸 해주냐면 IB Social Sciences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종의 간략한 선행이라고 보기에는 좀뭐 사실 소셜 사이언스가 뭐 수학이나 그런 과목처럼 이렇게 지식이 빌드되는 개념은 아니라서요. 뭐 이코는 그런 빌드되는 개념이 맞지만 보통은 이제 간략한 소개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쉬운 버전으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내신에 다가오는 내신에 들어가는 연관된 그런 이제 지식 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인스 그레이드의 첫 시험은 Geography in Healthcare 또는 Inequality in Healthcare 쪽입니다. 뭐 이제 전염병과 전염병이 아닌 거 그리고 뭐 부자인 국가에서는 이제 그암 같은 걸로 왜냐면은 Life Expectancy가 높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높으니까 그만큼 오래 살아서 암 같은 걸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높고 가난한 국가에서는 뭐 말라리아라던가 이런 일종의 그 전염병 같은 걸로 사망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지오그래피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줘야 되냐 이런 쪽을 시험을 봅니다. 그럼 연관된 지식이 뭐가 들어갈까요? 뭐 지리는 들어가겠지만 지리는 뭐 이렇게 연계돼서 제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역사 왜이 나라는 그럼 가난한가? 뭐 식민지였나? 아니면은 이 나라는 왜잘 사는가? 뭐 옛날에 뭘 했는가? 그리고 뭐 경제 그리고 나름대로의 경영, 이거는 이제 privatization of healthcare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반 지식을 쌓아줘서 학교 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기 중에는 어떤 과목을 하냐면 IB Social Sciences의 총 5가지 과목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뭐 쉽지만 암기할 게 많다는 psychology. 그리고 학생들이 잘 선택은 안 하지만 과목 자체는 흥미로운 history. 그리고 글로벌 politics, economics, business management. 요 다섯 가지 과목에 3주씩, 이거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약간씩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맛보기를 해주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경제학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이 있죠. 기회비용과 opportunity cost, 그리고 rational expectations, ceteris paribus,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사회과학적인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critical thinking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가, summative 기간이 다가오면, 그러면 저희가 뭘 하게 될까요? summative 기간 때는 보통은 이제 그 학기당 총 9주에 걸쳐서 3주씩 3개의 과목을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 이제 과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3주에 걸친 과목을 정리하고 서머티브 프렙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두번 정도의 수업, 그리고 서머티브의 범위가 좀 넓고 좀 내용이 복잡하다면 세번 정도의 수업을 할당하고요. 그때는 IB 소셜 사이언티스를 가르치는 걸 멈추고 이 과목, 이 서머티브 토픽에 대한 것을 분석해주고 학생들에게 이제 가이던스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부족한 인문학적인 지식, 이것을 확보하고 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장점은 학생들이 아, 이콘도 배워보고 히스토리도 배워보고 글로벌 폴리틱, 사이콜로지 다 배워봤는데 나는 아, 이쪽이 좀잘 맞는 것 같아. 아, 이런 걸 내가 IB에서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쪽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확신을 주고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좀더 자기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리 이거를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면 사회과학 쪽에 그리고 상경 계열이면 그런 상경 계열 쪽에 시선을 열어 시야를 열어서 학생들이 일찍부터 그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경제학의 기본만 배워도 뉴스는 충분히 볼수 있고요. 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거나 환율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국제적으로 요즘 뭐 무역이 좀안 좋다던가 그랬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왔을 때 어떻게 뭐 우리나라가 대응하는지를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에라도 아니면 뭐 유튜브에 뜬다거나 어쩌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뜨던가 그렇게라도 보고
미리 어느 정도 제반 지식을 확보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루스 아카데미의 9th랑 10th grade INS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이것에 관련된 질문이 또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